추억 있는 감성 토크 청춘의 아름다워 새해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세뱃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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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반갑습니다. 윤정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찬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청춘 닥터 한의사 김보근입니다. 네. 네. 자, 2013년 개사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. 이런 거 많잖아요. 개사, 개파로. 새해 정초부터 이러실 거예요. 개파로. 자, 개사년인데요. 네네. 새해는 정말 좋은 일들 많으시고 경기도 좀 좋아져서 네. 우리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좀 웃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네네. 오늘 특별히 모실 분은요. 정말 새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실 저는 이분을 재즈 힙합계의 선구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재즈. 재즈 힙합계의 선구자. 현진영 씨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또 한번 알아볼게요. 어, 나의 도플게이머. 20년을 우리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. 자, 너 일단 기념 촬영 한번. 진짜 이 현진영 씨를 이름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늘 그랬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저도 살찔 때마다 윤정수 씨 닮았다고. 예. 윤정수 씨라고 이렇게. 굉장히 팬들이, 많이 들었죠. 예, 네, 많이 그래요. 그, 여기서 좀 더 찌면 이제 이혁재 씨 같은. 워낙 꽃미남이셨었기 때문에. 어썼었지? 살짝 윤정수 씨 느낌 있지만 참 어마어마했었죠. 최고죠, 최고. 그럼요, 최고죠. 그래서 특별히 모신 김에 네. 뭐 좀 이렇게 유승준 씨 느낌, 하정우 씨 느낌 있기 때문에 제가 영화 패러디를 특별히 아, 그래요? 또 포스터 하나. 우리 안세현 씨가 이거 준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뭘 준비를 또 했어요. 광해를 패러디한 잘해. 잘해. 왕이 된 현진영. 잘해. 2013 개사년 모두가 꿈꿔온 재즈 힙합의 왕이 나온다. 잘해. 마음에 드십니까? 오, 네. 어, 근데 왕 얼굴로 갖다 붙이니까 되게 어울린다. 귀티가 있어, 귀티. 아, 재밌으려고 했는데 네. 재밌는 게 아니라 되게 잘 어울려. 멋있어요. 자, 요거를 선물로 네, 아이고. 2013년도 잘 되시라고. 아이고, 집에 걸어놓을게요. 네, 선물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런 걸로 또 이제 뭐 가사 아이디어 떠오르고 하시면은 바로바로 네. 바로 좀 고개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. 네. 저희가 잘해로 패러디해둔 이유가 있잖아요. 네. 작곡 잘해, 뭐 프로듀싱 잘해, 맞아. 힙합도 잘해, 뭐 재즈도 잘해, 다 잘해, 와이프한테도 잘해. 네. 잘해? 잘하나? 그러면 그게 아니라 네. 잘해. 그걸로도 될 수 있고. 잘해? 네, 잘할게. 야, 근데 저는 현진영 씨는 진짜 네. 제가 시작 때부터 봐왔던 네. 정말 최고의 뮤지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네. 최고, 최고라는 사람 요즘 많잖아요, 사실. 근데 정말 그 안에 전혀 손색이 없는, 손꼽히는 최고 뮤지션. 감사합니다. 네, 진심입니다. 자, 2013년 첫 방송 청춘 아름다워 예, 재즈 힙합계 선구자 현진영 씨의 청춘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제가 데뷔해 갖고 쳤던 토끼춤이 토끼춤. 네, 맞아요. 생각이 나네요. 예, 네, 그렇죠.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네. 창피하지만 좀 파격적으로 대중에게 다가오 제가 싱글 야한 여자라는 싱글 앨범이 89년 하반기에 나왔어요. 네네. 그래서 그때 이제 토끼춤을 추고 나왔는데 그때 뭐 방송 첫 방을 하는데 완전히 저를 원숭이 취급을 하시더라고요. 문화적인 또 놀람과 혁명이죠. 지금 보면. 네, 뭐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음악도 잘 귀에 안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춤도 갑자기 이렇게 큰 애들 셋이서 이렇게 막 이러고 추니까 뭐 놀라신 건지 아니면 어이가 없으신 건지 거의 뭐 반응이 없었어요. 그때 당시 팀 이름이 현진영과 와와. 그러다 이제 90년도 초반 상반기 들어서 이게 너무 이제 음악이 어려워갖고 네. 슬픈 마네킹이라는 음악으로 바꾸면서 토끼춤을 또 좀 더 제대로 했더니 그래요.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기 시작하고 현진영이란 이름을 이제
알리기 시작했죠. 그렇죠. 제가 듣기로는 네. 현진영과 와와가 그 SM 네. 가수 1호라는 네. 소문인데 진짜인가요? 제가 이수만 선생님한테 이제 스카우트 돼서 오디션을 보고 정식으로 그리고 한 2년여 동안에 이제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고 19살에 이제 데뷔를 한 거죠. 아. 네, 데뷔. 오디션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랑 유명한 분이랑 같이 보셨다고? 아 그때 이제 이준호 씨랑 저랑 이제 오디션을, 오디션을 같이 봤어요. 야, 다 그렇게 스타들이 되는구나. 네, 이준호 씨랑 봤는데 근데 저는 이준호 씨가 오디션 보는지도 몰랐어요. 저는 그냥 혼자 가서 봤으니까.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선생님이 저한테 이수만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래갖고 같이 봤는데 저는 사실 이준호 씨가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춤추던 선배라 참 그 형을 동경하면서 좀 아 원래 또 알긴 알았어요. 네, 그냥 댄서 시절을 잠깐 있었는데 그 선후배 지간으로 이제 제가 준호 형은 저 훨씬 전에 이제 가수를 꿈꾸고 계셨던 분이고 이제 되게 동경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된 거예요. 밀어낸 거죠. 뭐. 밀어내게 된 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들었는데 제 목 이제 선생님이 춤은 이제 둘 다 고만고만 추는 거였고 상태가 네, 뭐 상태든 뭐 솔직히 좀 귀엽게 제가 생겼지 그때 귀엽다고 얘기는 하시고 그쵸. 일단 나이는 제가 더 많이 어리고 예 전 또 군대도 이렇게 이제 면제 상태였어요. 면제 상태 면제라기보다는 못 갈 거를 확신하고 있었어요. 아, 뭐 조건이 뭐 있었나요? 중졸이라 학업을 예. 예, 중간에 포기를 아, 저도 면제거든요. 아 그래요? 중졸이세요? 아니 면제가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창피한 게 아니죠. 중졸이세요? 아니요 저는 중학교는 정확하게 나왔어요. 예. 저 부모님이 한 분이라 아, 내가 모셔야 해서 독자라 그랬구나. 예전에 노래 부를 때 네. 그 되게 시선이 네. 한 군데를 이렇게 딱 노래 보면서 맞아 맞아 보셨던 네. 것 같아요. 전 그 네. 기억이 나거든요. 저 인간 돋보기였죠. 네, 그래서 네. 독특하다. 네. 본인이 어떤 애칭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. 네. 네. 돋보기. 예, 네. 너무 뚫어지게 봐갖고 네. 그 지점이 탈 것 같아서. 그 객석에 여자친구를 앉혀놨다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어딜 그렇게 보고? 그렇죠. 저는 그냥 비상구. 아, 그 눈빛이 비상구 네, 바라보는 비상구를, 거지? 그러니까. 저 이수만 선생님이 딱 한 가지 저한테 항상 이제 머리가 남게 말씀하신 건 절대 무대에서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 노래를 할 때 절대 대중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제 뭐 아주 그냥 지겹게 예 못이 박히도록 예.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무대만 올라가면 한 군데만 봐야겠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서. 비상구만 계속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. 카메라 뒤에 저기. 예, 왜냐하면 너무 앞을 보면 이제 사팔되니까. 예, 그래서 멀리 이제 비상구만 보고 이랬죠. 아직도 비상구를 보면은 좀 쳐다보는 버릇이 있나요? 그렇죠. 이제 비상구 보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혼돈할 때가 있죠. 예. 죄송한데 얘 왜 그러냐? 비상구 그림.